하승진의 장점. 위에 세차하기가 너무 편해. 나 세차장 할까봐 세차장.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승진입니다. 오늘 제가 찾아온 이곳은요, RV 모터스라는 곳입니다. 이곳에 온 이유는 저의 애마 포드 F150 랩터를 6개월 동안 운영을 하면서 점검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차를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남다른 비주얼, 어디 가서도 꿀리지 않는다. 뭐 람보르기니보다는 조금 꿀릴 수가 있겠네. 어쨌든 보통 요즘에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하차감 어때? 이 차에서 딱 내리고 문 닫았을 때, 우와, 야, 하승진이야. 이게 바로 하차감이다. 지랄. 네, 이제 지금 차를 안으로 이제 입구를 시킨 상태고요. 이 차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실 여기 관계자분을 좀 제가 좀 모셔봤습니다. 예. 이 차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만한 크기의 차량을 우리나라에서 쉽게 건접할 수 없다는 거. 비주얼에서 네. 압도적이기 때문에 진짜 이건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유지비, 당구장이 이렇게 심하지가 않습니다. 미국 차들이 먼 거리를 주행하는 차들이 그렇죠.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내구성과 그다음에 소모품 교환 주기도 이렇게 타이트하지가 않아요. 아, 그래요? 그럼 가장 예. 많이 교환하는 소모품 같은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는 저희가 랩터 같은 경우에 10만 킬로 동안 앞뒤 패드 잔량 많이 남아서 그냥 타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이 정도면 엄청나게 교환 주기가 긴 네, 거거든요. 시내 주행 하시는 분들도 6만 킬로 미만의 교체 한 적은 기억이 없어요. 아, 그리고 제가 이걸 또 엔진 오일을 오늘 처음 갔는데 보통 일반 승용차는 엔진 오일 몇 통 정도 들어가나요? 보통 네. 5리터에서 뭐 네. 7리터. 저는 이 차 엔진 오일 한 11리터에서 12리터 정도 들어갈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정확하게 5.8리터. 그러면 사실 엔진 오일 양도 그렇게 뭐 별 차이가 없나요? 네네. 다른 차들이랑 유지비가 크게 뭐 차이가 안 난다? 네. 그럼 연비는 혹시? 연비는 6km 내외. 제 기준으로는 5.7km 나와요. 유지비는 뭐 나쁘지 않은데 연비가 쓰레기이기 때문에 사실 유지비도 그렇게 썩 뭐 예. 대신에 기름으로 아끼는 걸 연간 세금에서 좀 줄이실 수가 있죠. 그렇죠. 다른 차세 때문에 28,600원. 1년에 28,600원이요? 그렇게 쌉니다. 이게 엄청난 장점이요. 단점은 차가 커서 주차 여건이 좀 힘드신 분들, 원룸이나 빌라 사시는 분들은 눈치를 보인다는 거. 또 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제 거는 타이어 교체 시기가 얼마나 됐나요? 지금 잔량이 60% 정도는 남아 보이거든요. 아직 한 2만 킬로 이상은 좀 타실 수가 있어요. 보통 일반적인 타이어는 15만 원, 20만 원 정도 하잖아요. 네네네. 이 차의 타이어 같은 경우는 한 보통 개당 20만 원 정도. 대신에 오래 타죠. 4개 다 갈 경우에는 240만 원 정도가. 아, 근데 2급의 고마력의 세단의 차량의 타이어는 보통 3만 킬로 못 타요. 아, 근데 가격대는 비슷할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유지비가 더 쌀 수가 있겠네. 네. 네. 보시는 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 차의 정말 가장 큰 장점, 저는 세차를 거의 잘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이 차 지금 제가 6개월 동안 타면서 세차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진짜 단 한 번도 안 했어. 근데 보세요, 솔직히 더러워 보여? 더러워 보여? 아, 더러워. 더러워 보이냐고. 더러워 보이세요? 일부러 이제 이렇게 데칼을 붙이는 거예요. 그렇죠. 예, 떡으로 잘 싹 관리 잘 안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거 타면 끝. 이거 이제 지금 뭐 교체 뭐뭐 했죠? 엔진 오일하고 오일 필터가 165,000원, 흡기 필터는 55,000원, 에어컨 필터, 캐빈 필터가 44,000원 해서 264,000원 버스에 포함입니다. 아니, 수입차가 사실 이렇게 적게 나오는 거 처음 봤어요. 공인비 포함, 부가세 포함 264,000원. 이 차 탈만합니다. 이 차를 이제 세차를 하러 갈 건데 세차 비용은 얼마나 들까? 이 차를 손세차를 한번 해보러 가도록 할게요. 예. 가보시죠. 자, 이제 이 차 기름이 얼마나 드는지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한 14만 원 정도 예상한다 나는. 어림없는 소리. 15만 원 110리터 꽉 찼는데 잠깐만. 자, 15만 원 기름을 넣는데 밥을 더 달라 그래서 지금 추가로 더 넣고 있습니다. 얼마나 들어가는지 보시죠.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지금 총 금액이 179,000원. 저는 18만원까지 들어갈 줄 몰랐어요. 진짜 연비 쓰레기야. 연비가 나와 있는데 5.5kg가 평균 연비입니다. 뭐 감성도 좋고 다 좋지만 연비 하나는 안 좋다. 자, 이제 제가 뭐 세차 많이 해보지 않았지만 만원 정도면은 충분히 끝냅니다. 왜 넣는 거 맞아? 이건 뭐야? 뭐 먼저 해야 돼? 이거 먼저 해야 되나? 아, 진짜 500원 먹었네? 이거 먼저 해야 되는데. 아이씨. 고압 세차 먼저. 여유있게 넣어야 돼, 이거. 여유있게. 끊기면 안 되거든, 끊기면. 갑니다, 고압 세차. 아, 마음이 깨끗해지는 기분. 하승진의 장점. 위에 세차하기가 너무 편해. 나 세차장 할까봐, 세차장. 자, 일단 고압으로 이렇게 쏘고. 이걸로 닦으면 돼, 이걸로 이제. 아, 나 세차장 하면 진짜 대박 날 것 같지 않아? 키가 있으니까 구석구석 닦을 수 있으니까 내가 세차장 하면 대박이지. 이봐, 이봐. 쪽쪽. 쪽쪽.
아, 놓아야 되는데. 끼들아, 그만. 아까 얘기했어야지. 와, 반도 못했어. 여기 바로 손세차 있는데 그 손세차 맡기는 거 금액도 궁금하시죠? 이거 내가 세차 하기 싫어서 이렇게 안 한다는 거 아니야? 절대 내가 세차 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손세차 이거 맡겼을 때 금액도 궁금해하실 분이 계실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그러는 거야. 가보자고. 사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사장님 이거 손세차 맡기면 한 얼마 정도 하죠 금액이? 가격은 7만원 하고요. 맡기면 2만원 추가. 네. 그러면 총 9만원? 이거 사실 세차 처음 맡기는 거야. 근데 9만원 내고 세차 맡기는 건 진짜 저 머리털하고 처음 하는 거야. 계륵이야 계륵. 네, 이제 세차까지 마쳤습니다. 이 차 오늘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들어간 비용이 전체적인 점검을 한 비용 26만 4천 원, 주유비 한 18만 원, 세차비 7만 원, 플러스 왁스. 그럼 총 얼마죠? 아, 그것도 있네. 코인 세차 5천 원에 500원 모금까지 5,500원 플러스 얼마야? 53만 대충 뭐 54만원 오늘 이 차 이 새끼 데리고 다니면서 들어간 비용 대략 54만원입니다 제가 아까 그래도 유지할 만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과드릴게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이 차에 한 주평, 네, 이 차 한 주평 있습니다. 이 차 한 주평 딱. 약간 요 느낌. 하차감이 좋은 차, 레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타기 좋은 차, 허세 가우충들이 타기 좋은 차. 이상 포드 F150 렛츠였습니다.